청송 세계지질공원이 추진 7년 만에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지질공원으로 공식 인증됐습니다. 이제 지질공원의 콘텐츠를 어떻게 지역발전으로 연결할 것인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과학적 중요성과 희귀성을 갖거나 생태학, 고고학,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존하고 이를 교육과 관광으로 연계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청송군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이유는 5억여 년 전 선캄브리아기에서 신생대 상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질시대 흔적을 보여주는 지질학의 보고로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청송은 좁은 지역에 크게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으로 구분되는 모든 종류의 암종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질 다양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황계곡의 지질 탐방로와 청송백자의 원료인 법수도석 지질명소도 주요 요인이지만 무엇보다 꽃돌로 불리는 국가상 유문암의 존재였습니다. 이 꽃돌은 전 세계적으로 100여 군데에서만 생산되고 있지만 꽃 모양의 크기나 다양한 형태, 색상 등은 세계 최고로 평가위원들조차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4년마다 재인증을 평가받는 세계지질공원은 이를 어떻게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할지가 중요합니다. 지질공원의 콘텐츠를 다양한 문화와 관광, 학술 콘텐츠로 개발해 지질관광 활성화로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먼저 유네스코라는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를 적극 활용해서 청송의 인지도 향상과 관광의 유치에 힘쓰고 세계적인 명품 관광도시이자 교육관광과 국제협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당진 영덕간 고속도로 개통과 대명리조트 개장을 앞두고 있는 청송군이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